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순이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뭘 그려볼까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생각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나절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넓은 들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들판 속에 멀리 보이는 어떤 나무, 그리고 그 들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불합빛, 불합빛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 풍경화를 제가 지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탕을 이제 보라색으로 다 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렇게 뭐 너른 들판도 아니고 뭐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요,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파리 시내를 벗어나서 고흐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길을 이제 고흐가 혼자서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트덕트덕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꽃가게들이, 이쁜 꽃가게들이 옆에 좀 있더라고요. 꽃을 파는 꽃집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꽃을 하나 샀어요. 가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국화꽃을 샀어요. 국화꽃을 사가지고 그 고흐의 무덤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막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뭐 고흐가 그렸던 성당도 있고, 또 그 위로 이런 이제 쭉 올라가니까 고흐의 무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흐 무덤이 조금 좀 초라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무덤들이 막 이렇게 파서 나간 무덤들도 있고, 그 들어가서 있는 입구들도 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훌륭한 화가의 무덤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근데 그 고흐의 옆에 태호 무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호 아시죠? 태호는 고흐의 동생이에요. 두 분이 이제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엉켜 있는 풀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더라고요. 저는 고흐만 그냥 거기 이제 잠들어 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꽃을 하나만 들고 갔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태호 동생 되시는 분이 이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길래 중간에다 꽃을 이렇게 딱 놨어요. 그리고는 아유 죄송합니다, 꽃 한 송이만 사가지고 와서 두 분이 그냥 나눠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꽃을 놓고, 그리고는 그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림처럼, 들판처럼 이런 느낌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고흐가 그 시절에 그림을 그린 그 자리가 아직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까마귀가 나는 솔밭이라는 그림을 이제 고흐가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뒤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산이 아니야, 그냥 나무들이 막 나무숲이 있고, 앞에는 이제 밀밭,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었던 것 같아요. 밀밭, 밭이 있고 이제 하늘이 있고 뭐 이런 적이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트덕트덕 이제 올라가서 그 고흐가 보면서 뭘 느꼈을까? 아, 나도 내가 만약에 고흐 입장이라면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각도를 또 맞춰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드덜드덜 내려왔거든요. 그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골목에 고호가 마지막으로 살다가 죽은 하숙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숙집을 제가 갔을 때는 고호의 작은 박물관을 만든다면서 문을 다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 빗살 사이로 제가 이렇게 막 봤어요. 아, 고흐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겠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 옆에다가 팻말에 이제 다음에 이제 지금은 박물관 수리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리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고흐 동상도 있고, 또 고흐가 살다가 좀 비운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권총으로 이제 자기 머리를 쏘고, 뭐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거기에서도 고흐는 나는 왜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니, 그동안에 이제 그림도 안 팔리고 생활도 힘들고 동생 태호가
그 고호의 삶을 좀 책임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죽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이렇게 총한 방에 딱 죽지를 못하는구나. 뭐 그런 슬픈 이야기를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그런 들판을 생각하면서 그리는데 그 까마귀가 나는 솔밭하고는 완전히 분위기는 다르죠. 살짝 저는 좀 보랏빛 향기가 날것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멀리에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냥 일렬로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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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나무들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 나무도 뒤쪽으로는 좀큰 나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도 그리고 여기서 보랏빛 향기가 날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고호를 생각한다는 나도 조금 웃기죠? 사람이 뭐 마냥 우울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울한 걸 보면서도 밝게 성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밝음 속에 뒤에 있는 쓸쓸함, 그런 것도 볼줄 알아야 되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요, 그런 것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이 너무나 밝아 보이는데, 그 밝아 보이는 그 뒷면에, 좀 슬프구나, 저 사람은 슬퍼 보이는구나, 외로워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너무 행복한데 왜 보기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괜찮은데 왜 외롭다고 생각할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밝음 뒤에는 또 어둠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인생사 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아, 제가 지금 파랗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중간에다가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들판에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들판에 들판을 쭉 옆으로 이제 작은 작은 시냇물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저기 우리가 저기 한강 있잖아요. 한강 끝을머리 쭉 가면은 요런 이제 뭐 겨울물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풍경들을 언뜻언뜻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강줄기 마지막에 색강. 뭐또그 색강하고 색강에서도 또더 이렇게 줄기로 뻗어나는 그런 강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냇물? 시냇가? 그런 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흐르는 그 양옆으로는 잡풀들이 많이 무성해요. 지금 이제 그 잡풀들을 그리기 위해서 밑에 이제 바탕을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기 쉬워요, 여러분. 뭐 그림이 뭐 별로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뭐 어렵게 설명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좀 가끔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냥 그림은 누구나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편하고 또 누가 봐도 아, 저 그림 나도 그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림. 그래서 내가 캔버스 놓고 아, 오늘 내가 한번 그려봐야지 했을 때, 나도 그려서 내 그림을, 우리 집, 침실이나, 뭐, 부엌이나 거실에 딱 걸어놨을 때, 아,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구나.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이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림.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 저하고는 항상 그런 그림을 그려요. 나는 그런 그림이 좋거든요. 저도 뭐 한때는 뭐 어려운 그림 그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아, 이런 그림을 조금 더 뭐, 1차, 2차를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단순해지면 어떨까? 뭐, 이렇게 지금 그리는 그림은 뭐 소설 같은 그림이야. 아, 소설보다는 에세이로 좀 함축성 있게 조금 낮춰야지. 근데 그 에세이가 어느 날 보니까 에세이보다는 시가 더 함축성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림을 또 조금 더 단순하게 누구든지 한눈에 딱볼수 있게끔 시로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그림을 저와 함께 그려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뭐꼭 붓으로만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나이프로도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이거는요 스펀지예요. 여러분 집에 스펀지 많잖아요. 그 스펀지 가지고
색을 지금 입히고 있는 거예요. 저거 석번지가 뭐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보면 알겠지만 저기에 뭐 예쁜 자플의 꽃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석번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색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만 되면 누구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아 구도를 잡아야 되겠다 뭐 아 나는 뭐 이런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잊어버리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면 그럼 사진 찍을 때 주인공을 누구를 하고 싶어요? 사람을 하고 싶으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옆에 나무도 있고 뭐 예쁜 꽃도 있고 풍경도 있고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예쁜 꽃이 있으면 그 꽃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똑같아요.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이제 뭘 그릴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냥 아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아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 상상 속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그냥 스펀지 하나 뚝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색하고 논다 그럴까요? 표현이 이상하나? 색감하고 논다. 색이랑 친하게 지낸다. 이런 표현이 좀 맞겠다. 색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색깔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딱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색하고 친하게 지난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감을 이렇게 저렇게 막 내보는 거예요. 내보다가 보면은 이제 뭐 형체도 찾게 되고 또 거기서 밝고 어두운 것도 좀 느껴지고 또 예쁜 꽃도 이렇게 되고 또 그렇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배경이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지나가다가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보랏빛이 좋다라고 지금 느끼니까 지금 이 보라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오늘 마음이 핑크핑크하면 핑크색을 탁 깔아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컬러가 밑에 받침이 딱 색이 돼가지고 거기서 주는 행복감, 부드러움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밑에 바닥에 자플들이 뭐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또 살짝 우리가 이제 가을 들판이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은 보랏빛이 좀 많이 도는 국화 같은 거 있잖아요. 소국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거를 국화라 그러지 않고 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국화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나무 그려야죠. 나무 뒤에 이제 작은 나무들을 쭉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제 좀 큰 나무들로 이제 앞에 배경에 이제 이 그림에서 내가 빠지면 안 돼 하는 그런 큰 나무들을 이제 몇 개 이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기 위해서 지금 뒤에도 그 큰 나무 뒤에도 나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라색 어때요? 나는 그 보라색이 주는 느낌이 참 부드럽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보라색이 좀 차갑다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저는 뭐 세상이 이런 톤으로 가끔씩 변하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욕심이죠. 근데 왜 우리가 저기 해가 질 때 있잖아요. 해가 질 때 저녁에 노을이 이렇게 쫙 해가 지면은 온 세상이 붉게 물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붉게 물들 때 보면은 그때 그게 붉은 톤인가 보라 톤인가 좀 막 이렇게 좀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컬러 그때 있는 그 색깔이 내 마음의 색깔의 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들린다라고 느끼면 그 색을 캔버스 위에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색깔이, 아, 나는 이게 파란색이야, 뭐 분홍색이야, 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나무들, 그런데 이제 가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지를 뭐 너무 정교하게 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숲속에 있는 적이니까, 뭐 보라색 톤이니까 같이 보라색 톤으로 가지를 좀 해주고, 그 보라색 톤보다 조금 밝은 걸로 또 살짝 뭐 그 옆에 느낌도 좀 주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하죠, 우리?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보고요. 나무가 많네요, 생각보다. 가지 칠 게 많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나무들보다 조금 더 큰 나무도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 나무들 하기 전에 살짝 나무의 간지 그런 것도 좀 넣어보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조금 좋아지거든요. 이제 나무도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이제 그 나무들 이제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는요, 나무들이 뭐 보라라고, 세상이 보라라고 다 나무도 보라색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풍 느낌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가을 단풍. 그런데 어스름한 이런 빛깔이 참 뭐라 그럴까? 해가 뜰 때일까요? 이 해가 질 때일까요? 해 뜨는 느낌도 안개가 낀 듯한 그런 느낌? 살짝 안개빛이 도는 그런 느낌? 어쨌든 저는 이런 느낌이 지금 좋아서 이 컬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잎을 지금 새롭게 가을 잎을 좀 따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분홍색 그런 걸로 이제 그 잡풀들 그런 것도 조금 새로 그림을 그리고요. 잡풀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좀 그리는 게 이쁠 것 같기도 해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한참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내가 그리고 있을 때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내가 그리는 그림에 몰두해서 음악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음악 혼자만, 자기 혼자만 그냥 통통 그리고 있고, 나는 나 혼자 북 가지고 통통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놔도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음악 소리는 한 개도 없고, 내가 몰두하다 보니까 아마 내게서 도망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소리가 도망간 느낌? 그러다가 이제 언뜻 들리는 그 피아노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소리 참 경쾌하죠? 그런 피아노 소리 그 묘한 매력 그걸 지니고 있어요. 그 피아노 소리를 이렇게 딱 어느 건반 소리가 땅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띵띵 한다 그러나요? 그런 어떤 그런 소리가 나한테 예쁘게 딱 들려올 때, 아, 내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었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뭐그 친구들 둘이가 이렇게 어울려서 어울리면 참그 어울림의 아름다운 조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들을 때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색깔의 그 조합이 소리를 낼때 그게 서로 어우러져서 예쁜 그림이 하나 탄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 학생들이랑 가끔 농담을 뭐라 그러냐면요. 아, 오늘 그림 그리기 싫은데 이런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오늘 그분이 안 오셨나 보다. 예. 그림이 잘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쉬어. 이러면서 농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덕이 심하듯이 날씨도 변덕이 심하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마음의 색깔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을 그리고 그물 옆에 있는 돌.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은 이제 돌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돌을 이제 이렇게 그리면서 물이 흐르면은 음악 소리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것도 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쯤에서 집을 한채또 그려볼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주인공이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당분간 아마 제 그림 속의 주인공은 예쁜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나만 그러겠어요? 예쁜 집 갖는 거다 소원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좀 보라색이 빛나는 그런 주위 환경, 뷰가 그런데 내가 그런 속에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행복하잖아요. 요즘 뭐집 여러 채 갖는 거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러죠, 그죠? 정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부자들은 뭐집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러고 집 없는 사람은 한 채도 없다 그러고. 근데 나는 뭐 내가 분명히 집을 가지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집보다 이렇게 외곽에 있는 예쁜 집을 항상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을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마 그런 집을 짓고 싶고 그런 그림 같은 집을 갖고 싶어서 당분간 제 그림 속의 주인공은 집이다 하고 지금 매번 집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려봐요. 뭐 자꾸 그리다 보면 또 알아요. 어느 날 집이 하나 탁 생길지. 희망사항이지만 지금은 이제 집이 멀리 있어서 조금 작게 그릴 거예요. 작게. 이것도 여전히 빨간 지붕으로 그리게 되네요, 그죠? 빨간 지붕에 베이지색. 톤 아니지? 그 뭐라고 그러죠? 미색, 살짝 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벽.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국의 어느 시골 어느 시골인데 이 시골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많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파리 근교의 어느 숲속 시냇가가 있는 숲일 수도 있고, 고흐가 잠들어 있는 그 앞에 있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풍경을 그거를 보고 딱 그리면 좋겠지만 어디서 보고 온 거를 내가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도 나쁘지 않아요. 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거를 보시다가 저기 성순이 화가한테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면 저분이 그림을 이런 그림도 좀 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니다가 이쁜 풍경이 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가지고 예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저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한만명 정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집질 동안에 이제 수다 뜨는 거예요. 지크리면서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 서로 이제 마음들이 막 이렇게 좀 많이 서로 이렇게 뭉쳐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시를 크게 그림 전시를 하면서 또 특별한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냥 재밌게 인생 살고 싶어요. 뭐 어렵고 힘들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집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냥 집을 그리다가 보니까요. 집 옆에 조금 또 달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일단 집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작고 조그마하고 예쁜 집.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전 참 궁금하거든요. 만 명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막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전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예쁜 풍경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걸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보내준 그림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전시회에서 걸려 있을까 보고 싶잖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보면서 뭉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예술가가 따로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예술가죠.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큰 나무 지금 그리고 있죠. 이 나무가 이제 저 집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나무? 저 집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제 많은 칼라가 같이 배합이 되고 또 그 칼라 속에서 누가 튀지 않게끔 누가 하나가 튀어서 탁 나오면은 좀 살짝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뭐 큰 소리 치고 뭐 나와서 뭐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서로 어울리는 거를 잘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림도 똑같아요. 어떤 칼라 하나가 탁 튀는 것보다는 서로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잔잔히 묻혀가면서 아름다워야 그림이 잘 됐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 가지를 지금 열심히 치고 있죠, 저. 진짜 이 나무 가지를 칠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사람하고 너무너무 이 나무하고는 닮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대동맥이 있고 그리고 정맥이 있고 또 뭐 핏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무도 그냥 큰 나무 둥지에 옆에 가지들이 이렇게 작은 가지들도 막 뻗쳐나가고 그 속 하나하나까지 다 물이 올라가서 이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이 핏줄도 똑같아요. 핏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손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무에 가지가 막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막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가 아이고 얘 너 똑똑하다 지금에서 그걸 알았냐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에서 알은 것 같거든요. 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를 다 그리고 나면 또 이 나무 위에다가 잎을 살짝 더 입혀줄 거예요. 나무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다도 떨고 인생 뭐 있어요, 그죠? 참 즐겁지 않아요?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죠. 지금은 나이프를 가지고요.
아까 붓으로 그렸던 그 나무 위에다가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슬쩍슬쩍. 예. 그 나무가 좀 어떤 나무들은 자작나무 같은 거는요 하얀 면에다가 까만 점 같은 게 툭툭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얘들도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그냥 이런 나무에 옷을 입히는 건 좋아하는데 그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잎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스펀지 있잖아요. 그 스펀지 가지고 그냥 잎을 툭툭툭 찍으면서 서로 튀지 않게 잎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부분에 물감이 좀 많이 묻혀가지고 색깔이 좀 튀는 느낌을 탁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거기에서 조금 색깔을 조금 눌러주기만 해요. 하면은 다시 또 원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고호가 따로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막 내가 지금 그렇잖아요. 막 고의 어떤 그런 그런 에너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면서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뭐 고호처럼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막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분만이라도 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붓도 그리 붓도 가지고 사용하고 나이프도 사용하고 스펀지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 고호가 자리 잡고 앉아 계시다 생각하면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나만의 모든 건 자기만의 어떤 착각? 착각 속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착각만 아니면 뭐 그게 뭐 범죄를 저지른 착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자풀 여러 개 이제 색깔을 많이 칠했잖아요. 그 자풀에다가 거기도 뭐 줄기들을 쭉쭉쭉 좀 그려줘야 되거든요. 뭐 뚜렷하게 다 그리지는 않아도 그냥 슬쩍슬쩍 줄기들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다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다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뿌리를 하나의 이제 몫을 지어주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너고 이거는 너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줄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니까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감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림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아쉽죠? 됐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오늘은 이걸로 이제 끝을 낼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